열한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인데 처음 뭔가요? LH 사태에 죄송 사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곤혹스러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다 같이 죽자. 민내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까지 찾아갔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건의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장실에서 저걸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회 사무처가 조사할 수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야당은 한다고는 했지만 물타기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피할 생각은 없지만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진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하다고 네. 하는 사람이 만나보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윤 전 총장과 친하다고 나섰는데요. 먼저 야권 후보들은 친한 정도를 넘어서 윤 전 총장과 모종의 접촉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간접적인 형태지만 이미 소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부 다 이제 간접적인데 야권 후보들은 뭐 당연히 정권과 싸우다 나온 윤 전 총장의 힘을 좀 빌리고 싶겠죠. 네. 그럼 여당 박영선 후보는요? 좀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박 후보는 새 후보 중 내가 제일 친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윤석열 팀장의 그 수사팀장 배제 자체가 수사 축소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2013년은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다가 좌천됐을 때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건 다 소설이고 그걸 실제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후보 말대로라면 모두가 윤 전 총장과 끈이 맞닿아 있는 거네요. 뭐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 친하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그러니까 서울입니다. 윤 전 총장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전 총장은 누구와 제일 친한 겁니까? 네, 윤 전 총장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개인적인 친분은 잘 모르지만 자가 발전 아닐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새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윤 전 총장과의 친분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인은 정작 4월까지는 활동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죠.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